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두 번째 녹화를 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을 건국이라고 보느냐, 또 정부 수립이라고 보느냐, 이걸 가지고도 우파와 좌파들 간에 갈등이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를 건국 대통령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정부 수립의 한 인물로만 보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있는데, 정부 수립이라고 보는 것은 이제 어떤 견해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계통을 이어받는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과거에 있었는데 무슨 또 건국이냐. 그리고 임시정부의 계통을 이어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건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예로부터 조선도 있고 또 임시정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건국이라고 보냐? 예전서부터 있던 나라였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건국이 아니다. 아니, 정부 수립이 아니라 건국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과거에 왕이 통치하던 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고, 그리고 임시정부와도 다르다. 임시정부와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임시정부 때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고 국민도 없고 영토도 없는 겁니다.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국가의 3대 요소라는 거는 국민, 영토, 그다음에 주권이란 말이죠. 이 다스릴 수 있는, 통치를 할수 있는 정부 권력, 이세 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임시정부는 국민도 없었고 영토도 없었고, 국민을 직접 통치하는 통치력도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정부를 어떻게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좌파들은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정부 수립이든 건국이든 간에 이제 이승만이는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던 기간도 지났고, 이제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건국하는 그런 시기에 달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면 말이죠. 1948년 8월 5일, 첫 국무회의를 마친 대한민국 초대 내각. 앞줄 왼쪽부터 전진환, 이명신, 안호상, 이인, 이범석, 이승만, 윤치홍, 김도연, 조봉암, 장택상, 뒷줄 왼쪽부터 윤석구, 김동성, 민의식, 유진호. 이것이 우리나라 초대 내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내가 좌파든 우파든 고루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파에서 말하는 건국, 또 좌파에서 말하는 정부 수립.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건국이 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초대 내각이 구성됐는데, 내각이란 건각 장관들이죠. 각 장관들이 이제 임명이 되고 그랬는데, 이때가 1948년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줄 왼쪽부터 전진환, 이 사람이 전진환이고, 그 다음에 이명신. 이명신이는 이제 중앙대학교를 설립자이기도 하죠, 이명신이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많이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안호상. 안호상이가 이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인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 그 다음에 이범석. 철기 이범석 장군 아시죠? 독립운동하던 일본군과 직접적으로 전투를 벌이고 하던 철기 이범석 장군. 그 다음에 이승만. 그 다음에 윤치영. 윤치영이가 키가 컸네요. 이 상태도 컸습니다. 윤치영이란 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윤치영이란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공화당 의장을 지냈나, 그랬었어요.
근데 이 윤치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전두환 아니죠. 윤보선 대통령과 친족관입니다. 이 윤치영이가. 그렇죠. 그러고 김도연. 그 다음에 김도연이는 이제 초대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을 줄 날이 왔는데 국가의 금고가 통통 비었더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큰일 났습니다. 봉급을 줘야 되겠는데 국고에 돈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 김도연 재무부 장관. 그랬으니까 그때 얼마나 말이 국가지 국가도 아니었던 거죠. 참 형편없을 때였습니다. 이럴 때였으니까 북의 공산당들한테 침략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조봉암. 이승만 대통령 때 이제 농림부 장관을 했던 조봉암. 그 다음에 장택상. 경찰청장을 했던 장택상이고. 이 조봉암이가 이승만 대통령 때 농림부 장관을 지냈다가 이제 농림부 장관을 그만두고 나서 대통령 입후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과 대통령 그런 그 선거에서 겨루죠. 겨루는데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 조봉암이가 죽었다 해가지고 이것도 이승만이가 조봉암이를 죽였다. 김구를 죽인 것처럼 이제 그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근데 그때 증거가 있답니다. 조봉암이가 그 북과 직접적으로 내통을 받았고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다는 증거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이가 자기 정적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죽였다. 이것도 이승만이가 정적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봉암이가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다는 증거까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처벌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이승만이를 비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이승만이 지시오 이승만이 죄악이라고 다 이승만이한테 몰고 가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이 김일성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 드러내놓질 않는데 그렇게 북한 정권 김일성이와 내통하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승만이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거든. 그러니까 이승만이를 이렇게 헐뜯고 모함을 한다 이거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내가 자꾸 되풀이하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 귀가 따갑다고 듣기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비판은 중요한 겁니다. 비판의 정신은 중요한 건데 비판할 것을 비판해야죠. 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비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막연한 인식과 달리 이승만 정부의 초대 내각은 친일파 출신인 윤치영을 제외하고 모두 독립운동가 출신들이었다. 그리고 초대 내각에는 다양한 당파 출신들이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한민당은 자기당 출신이 내각에 두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의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승만은 이운영을 초대 국무총리에 지명했다. 이운영은 이북 출신이고 조만식과 조선민주당을 이끌었었기 때문에 후에 남북통일을 위해서 이북 동포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지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원 국회는 이에 크게 반발했고 결국 부결되었다. 그 후 이범석이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이승만은 초대 농림부 장관에 자신과 반대되는 좌익 인사인 조봉암을 임명했다. 이는 지주계급인 한민당을 견제하고 농민들의 시급한 문제인 토지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북한이 시행한 토지개혁에 남한의 농민들이 불만을 느끼고 사회주의가 퍼지는 것을 우려했으며 이에 따라 1950년 4월에 한민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농지개혁법을 단행하여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지주제를 혁파하고 농민들이 불만을 해소하는 데 성공한다. 여러분 요즘에 그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국전쟁 영화를 보고 난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승만의 업적을 뭐라고 꼽느냐 하면 이 토지개혁.
토지개혁이 이승만의 중요한 업적으로 뽑는 겁니다. 이 조선시대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었냐면은 지주제의 나라였습니다. 지주.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엄청나게 땅을 많이 갖고 대다수의 농민들이 이 지주에 속해서 소작농의 그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대적으로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토지를 보상을 해주고 정부가 보상을 해주고 사들였던 겁니다. 사들여가지고 이 소작농들한테 다 분할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기절이 분할로다가 이거를 장기로 분할해서 돈을 물어라. 그러면 문서의 등기에 자기 이름이 적힌 자기 소유의 땅이 된다. 이렇게 가지고 전부 농민들한테 분할한 겁니다. 이게 바로 6.25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죠. 하늘이 하나님이 도운 천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내가 누운 얘기를 하지만 말이죠.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은 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안 된 또 한 가지 바로 요건에 이 지주제, 이 토지개혁에 들어가는 겁니다. 토지개혁을 함으로써 공산화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 조선의 농민들은 말이죠. 조선의 가난한 조선의 농민들은 이 지주 땅을 많이 가진 지주들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응?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봐야 가을이 되면 지주가 엄청나게 뺏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지주가 뺏어간 나머지에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나마 뭐 농산물값도 안정이 안 되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 소작농의 생활이 참 피폐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주는 온갖 갑질을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이죠. 지주는 소작농에 대해 가지고 온갖 갑질을 행하는 겁니다. 응? 너네들 말이 이렇게 토지세를 안 내면은 이 정도 토지세 내가 원한 대로 이렇게 토지세 안 내면 내가 토지 뺏으면 너네들 농사도 못 지어. 온갖 갑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지주 땅을 많이 가진 지주들은 소작농을 상대로 온갖 갑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주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농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주에 대해서 원한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본주의라는 체제에 원한을 갖게 된 겁니다. 야,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는 말이야 돈을 가진 놈은 한없이 돈이 요즘 말로 하면 돈이 돈을 번다 이거죠. 일을 안 하고 365일 배짱이처럼 그늘에 앉아서 놀아도 딱딱 소작농들이 뼈빠지기 이래서 바치는 돈으로 얼마든지 먹고 산다 이거야. 응? 근데 소작농들은 뼈빠지기 이래도 다 갖다 지주한테 다 갖다 바치고 먹을 게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 소작농민들이 자본주의라는 체제에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이 자본주의라는 게 이게 못 쓸 체제다. 이럴 바에는 이 공산주의가 낫다. 응? 요즘에는 북한이 이렇게 경제가 엉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공산주의는 할 게 못 되고 사회주의란 건 할 게 못 되는구나 지금 와서 깨달은 거지. 그때 당시에는 말이죠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고 그랬는데 응? 그러니까 야 이거 자본주의는 할 게 못 된다. 응? 공산주의만이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체제다. 이렇게 생각한 건 너무나 당연하죠. 공산주의를 하게 되면 이 지주제라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 국가 건데. 그러니까 소작농민들이 너무나 심한 고생을 하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이럴 바에는 다 국가 게 되고 국가에서 배급을 받아먹는 게 현명한 일이다. 응? 공산주의 하자. 너도 나도 이 소작농민들은 다 그랬던 겁니다. 잠깐만요. 너도 나도 이 소작농들은
자본주의 하지 말고 공산주의를 하자. 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교가 바로 일어나기 전에 이승만이가 토지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유교가 일어났을 때 다 김일성 원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전국의 소작농들이 다 들고 일어났다 이거예요. 진짜 박헌영이 말대로, 박헌영이 그랬잖아요. 김일성 당신이 천해를 가면 서울만 점령하면은 전국에 내가 남한에 있을 당시, 남한에서 생활할 당시 전국에 남로당 조직을 형성을 했다. 그 전국에 뻗어있는 남로당 조직이 일제히 봉기가 일어날 것이다. 김일성 원수님 환영, 이승만 반역자 타도, 아 이렇게 나오면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다. 이 박헌영이 이렇게 김일성을 꼬드긴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 박헌영이가 이 남한에서 이렇게 조직한 남로당이 다 일망타진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 이 대한민국에 있던 남로당 조직이 다 일망타진된 바람에 남로당 조직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또 이 농민들도 다 자기 땅이라고 다 갖고 있는 거야. 이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아, 뭐 등기를 띄워보면 자기 딱 이름이 문서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거든. 야, 이거 정말 이제는 내 재산이 생겼다. 국가 문서에 딱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데, 어? 야, 그러니까 이 소작농들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지주 밑에서 그렇게 지주의 아내 꼼을 당하고 횡포를 당하면서도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렇게 온갖 갑질을 당하면서도 다 예, 지주의 밑구멍을 씻어줬는데, 야, 이제는,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얼마나 보람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교가 일어나서도 이 소작농들이 들고 일어나질 않았던 거예요. 이 토지개혁을 안 한 상태에서 유교가 생겼다면은, 전국의 이 남로당 조직이 아니라, 전국의 이 소작농들이 들고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 이제는 우리가 왔다. 우리 때가 왔다. 공산주의를 해서 다 국가 걸 만들고 우리는 배급이나 받아먹자. 이렇게 전부 나섰을 것입니다. 김일성 만세, 이승만 반역자 타도, 이러고 전국의 소작농들이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걸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이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미리 막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선견지명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특한 지혜입니까? 이런 지혜를 이승만이가 발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소작농들의 원한을 풀어줬다 이거예요. 소작농들.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 그럴 거예요. 여보세요. 아니 농민이 몇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직업 분표, 직업을 따 보면요. 직업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민이 몇 명 안 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상업, 공업, 그 외에 뭐, 전문직 뭐 이렇다 뿐이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상업이나 공업 이런데 이런 직업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 집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민은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 때만 해도요, 유교가 일어날 때 이승만 대통령 때만 해도 전형적인 농업국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전형적인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작농들이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한 소작농들이 80%를 점유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8사람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전 국민의 80%가 다 이 농업에 관련된 농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었었는데 전 국민의 80%가 다 김일성 원수 환영, 이승만 반역자 타도 이렇게 들고 일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산화가 됐을 거예요. 응? 근데 이승만이가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 이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소작농들의 원한을 풀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산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신의 한수입니다.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신의 한수예요.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승만이가 터득했다. 야, 이런 참 기막힌 지혜를 이승만이가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화가 안 된 겁니다. 이 농민 불만 해소야말로 6.25 전쟁 초반의 패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북한이 전쟁 초기 남한 농민들에게 선전한 토지 분배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세요. 이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원한을 이승만 정권이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광복이 저 6.25가 6.25 때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남한 농민들에게 선전한 토지 분배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어낸 토지를 뺏어서 옆집 빈둥거리는 녀석이랑 똑같이 공짜로 나눠주겠다는데 어떤 농민이 환영할까? 그리고 국민 절대 다수가 농민인 이 시기에 농심은 곧 민심이자 여론이었다. 한마디로 농지개혁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이기도 했다. 이게 기막힌 겁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이 농사 짓는 인구가 80%에 해당됐다고. 우리나라 국민 10사람이 모이면 8사람은 다 농민이었던 겁니다. 나머지 두 사람만 농민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전 국민의 80%가 다 불만을 갖고 김일성 원수님 환영, 이승만 반역자 타도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라니 뭐.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6.25 전쟁이 끝나고서는 김일성이가 박헌영이를 죽여버렸잖아요. 박헌영이를 해서 이 남로당. 물론 김일성이가 박헌영이를 죽인 거는 자기 1인 독재를 하고 1인 독재를 굳히고 그렇게 1인 독재를 굳힘으로써 자기를 이제 신처럼 떠받들어라. 뭐 이런 그 욕심도 있었겠지만 한마디로 말이죠. 이 김일성이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박헌영이를 굉장히 믿게 봤던 겁니다. 아, 저놈 봐라. 저놈이 그 천안에 가서 서울만 점령하면 내가 남한에 있을 때 조직했던 남로당 조직이 일제히 봉기가 드러나고 봉기를 일으킬 거다. 아,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김일성 환영, 이승만 반역자를 타도 이승만 반역자에게 죽음을 안기자 이래가지고 들고 일어나면 뭐 그대로 대체 어떡하겠어요. 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도 승리하겠다 이걸 늘 김일성이한테 눈을 얘기했거든. 근데 막상 전쟁을 벌여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김일성이가 박헌영이한테 굉장한 그런 미움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미움을 갖고 있었지만 전쟁 통안이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박헌영이를 제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이승만이가 토지 개혁을 한 거는 정말 이거는 신이 내린 지혜였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농지 개혁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형태의 토지 개혁으로 이게 말이죠. 일제시대 때도 보면 말이죠. 일제시대 때는 해방 때 이런 데 보면은 이 소작농들은 자식한테 공부를 못 시켰습니다. 아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자식을 교육을 시키겠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뭐 일본 유학을 보내고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자식을 일본 유학까지 보내고 이랬던 사람들 보면 이게 다 지주들입니다. 땅을 많이 소유한 지주들이야 돈이 많거든. 그러니까 뭐 돈이 없으면 막말로 돈이 없으면 땅 뭐 얼마 정도 팔아치우면 얼마든지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나 이런 때 우리나라 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교육받은 층이 대부분 지주의 자식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1948년 10월 19일에는 여수와 순천에 주둔 중이던 14연대의 좌익 군인들이
제주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이 분쇄를 내세우며 군사 반란을 일으킨 여수 순천 10.19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1949년 소련의 스탈린 정부가 핵 개발에 성공하고 중국 대륙도 내전에서 모택동이 승리하여 공산화되면서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 노선을 지향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이런 공산주의 반란 세력을 탄압하는 걸 가속화했고 1949년까지 감옥에 수감된 이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숙군 작업 없이 그대로 6.25 전쟁이 일어났다면 내부의 수많은 반란군과 간첩들을 아는 채로 전쟁을 치를 뻔했다. 여수와 순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있잖아요. 이것도 이런 용어를 쓰질 않아요. 근데 이 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반란이라고 하지 않고 우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이게 분명한 반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수 순천 사건 때문에 어떤 게 드러났냐면은 우리 군 내부에 남로당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이게 또 기막힌 겁니다. 이게 바로 또 6.25 전에 바로 6.25가 터지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군 내에 남로당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숙청 작업을 벌였던 겁니다. 그런 게 없이 6.25 전쟁이 일어났더라면 대한민국은 뭐 뻔할 뻔자죠. 대한민국은 뻔할 뻔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어버이 수령님하고 절을 하고 살았어야 돼. 지금 다들 김정은 어버이 수령님 죽어도 김정은 어버이 수령님 때문에 죽습니다. 굶어 죽어도 김정은 어버이 은덕으로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으면서도 김정은 어버이 덕분에 굶어 죽는다는 거야. 이런 미친 나라가 지금쯤 되었을 것입니다. 야, 이게 너무 기막히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박헌영이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빨갱이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 빨갱이였어요. 이 군내에 비밀리에 조직되어 있는 남로당 빨갱이가 박정희였다 그 말이죠. 그러게 이 여수 순천 사건 때문에 우리 군내에 빨갱이들이 존재한다는 걸 정부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숙군 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이때는 이승만이가 통치할 때니까 이게 누구의 이 숙청 작업이 누구의 작품이냐면은 그 김창룡이의 작품이죠. 김창룡이는 이 공산주의라면 아주 치를 떨던 사람이야. 그대로 김창룡이가 또 이승만이와 같은 그런 지독한 반공주의자였다. 그죠? 그래서 이 김창룡이가 그렇게 지독한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이승만이한테 신임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권력을 뒤엎고 이승만이한테 그렇게 믿음을 얻어가지고 이승만이의 권력을 등에 업고 참 좋은 일도 많이 했었는데 나쁜 일도 했었죠. 그래가지고 김창룡이도 총에 맞아 죽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창룡이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를 붙잡아다가 김창룡이가 이제 각종 고문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를 죽이려고 했어요. 박정희가 남로당 빨갱이거든. 우리 군대 내에 이제 숨어 있는 남로당 빨갱이가 박정희거든. 그러니까 박정희가 뭐라고 했냐면 김창룡이한테 고문을 받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살려주죠. 나를 살려주면은 우리 조직에 그거를 다 폭로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군대 내에 남로당 조직을 다 적어서 제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창룡이가 고문을 가면서 너 바른대로 말해.
네가 남로당 군대 내에 퍼져 있는 남로당 빨갱이들의 조직을 다 밝히지 않으면 넌 죽어. 그러나 네가 이 군대 내에 있는 남로당 빨갱이 조직들을 다 실토를 하면 너는 살려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군대 내에 퍼져 있는 남로당 조직들을 다 불을 불고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훗날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이때 김창룡이가 방첩대장, 특무대장을 할 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군대 내에 빨갱이 조직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보나면 뻔할 뻔하잖아요. 아, 6.25 전쟁 때 예, 빨갱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해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군 내에 이렇게 빨갱이들 조직이 있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 그게 또 하늘이 도운 겁니다. 1949년 초 반민특위가 출범했고 친일 반민족 친일 반민족 행위자 7천여 명 중 682건을 조사해 305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거리에서는 반민법 반대 관제 데모들이 벌어졌다. 6월 6일에는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여 유언 35명을 체포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후 반민특위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국내 기반이 미약했던 이승만은 친일 전력이 있는 자들을 등용하였다. 한반도를 반소 반공의 전진 기제로 활용하려던 반공국가 미국에게도 친일파 청산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일제치하에서 일제치하에 있을 때 친일 행위를 한 자, 친일 행위를 한 자를 붙잡았다가 처벌하는 반민특위라는 게 생겼어요. 이승만이가 집권하고. 그래서 이 반민특위라는 반민족 특별 뭐 이런 건데 반민족 특위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반민특위라는 게 서슬이 시퍼렸습니다. 여기에 잡혀 들어가면은 천하의 사람도 다 처벌을 받게 됐어. 참 서슬이 시퍼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반민특위가 어느 날 갑자기 해산이 된 겁니다. 그 이승만이가 이 반민특위를 해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도 또 이제 친일파들은 또 이 이승만이를 이제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승만이가 친일자였다. 이승만이가 친일자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반민특위도 해체시키지 않았겠느냐,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말이죠. 이승만이는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반민특위를 해체시켰을까? 이때 당시 말이죠. 배운 사람도 없었어요. 배운 사람이 있어야 하다못해 뭐 정부에 뭐 어떻게 써먹는 인력이 있는데 배운 사람이라고 한 거는 거의 다 친일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죠.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 친일파 문제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은 현재 당면한 이 공산주의를 축출하고 공산주의 싸움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친일파 청산보다는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우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반민특위를 해체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1949년 2월 반민특위 활동이 위원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당시 반민특위 위원장이던 김상덕을 비롯한 반민특위 활동가들은 이승만과 대립했으며 특히나 악질 친일 경찰인 노덕술 구속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결이 첨예화됐다. 이런 와중에 이승만 편인 경찰은 5월 하순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 하여 국회의원 임은원과 최태규 등 4명을 전격 구속하면서 이들을 남로당 프락치라고 발표하며 사건을 조작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해체하기 위해 신익기 국회의장과 김상덕 위원장을
경무대로 불러 노독술 석방을 종용했고 6월 6일은 네모 차관 장경근을 동원하여 궁극적으로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해체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반민특위 흔적의 제고 과정을 한국전쟁 중인 1951년까지도 끊임없이 진행했다. 1951년 2월 8일 국무회의에서는 반민특위 관련 임시조치법 폐지권을 재차 논의했으며 2월 14일 반민족 행위 재판기관 임시조치법이 폐지됨으로써 친일파 청사는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한 채 끈이 났다. 그래서 이 좌파들이 이승만 정권을 비난한 최대 먹거리가 이겁니다. 약점이 이거죠. 이승이 저 좌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최대의 무기가 바로 그겁니다. 친일파 청사는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한 채 끝냈다. 이래서 뭐 이승만이가 친일 정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승만이를 비난하는 그런 무기로 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승만이가 친일일자가 아니었다는 건 뭐 삼척동자가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서부터 그 일제시대 때도 외국에 나가서 그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각가지로 외교적인 노력을 했고 또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나서도 어떤 이승만이가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십니까? 그러나 일본 자체에 대해서는 이승만 라인으로 대표되는 독도와 이어도 대한해협의 해양주권을 절대사수라는 초강경 외교 노선을 견제했다. 이승만은 긴급명령을 내려 평화선 내 바다에서 조업활동을 하던 일본 선박들을 납포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도주하던 선박을 격침시킬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6.25전쟁 시기에는 맥아더가 일본군 파병에 대한 의중을 떠보는 것이 귀에 들어오자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온다면 총부리를 공산군에서 일본군으로 돌리겠다며 절대 반대하는 등 임기 내 일본에 대해서는 초강경 태세를 유지하였다. 이승만 라인. 이승만 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참 유명한 건데 제주도 지나서 이렇게 라인을 설정한 겁니다. 이때는 말이죠. 이승만 라인을 직접 선포하고 이래가지고 이때는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것을 절대 우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초강경 태세를 이승만이가 견지했다 이겁니다. 1950년 5월에 있었던 2대 총선에서 이승만 계열 정당은 210석 가운데 개헌 저지선에도 못 미치는 57석을 확보하는데 그치는 대참패를 겪었고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의원에 당선되었으며 남북협상파 역시 대거 의회에 진출했다. 그리고 곧 이승만의 대통령 생활 최대 위기가 터진다. 이때도 말이죠. 이때도 북한과 계속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를 많이 진출했다 이겁니다. 이때도 이렇게 강력한 반공 정책을 취하던 이승만 때도 이렇게 북한과 계속 대화와 그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의원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그 6.25 전쟁 시기. 예. 그래서 이 사진은 말이죠. 1954년 5월 8일 이때는 이제 전쟁 중일 때죠. 이승만과 프란체스카가 전선을 시찰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전선을 시찰할 때 모습입니다. 이게 미군들인데 이게 별내엿을 달고 있는데 이게 뭐 이 사진을 보니까 아니죠. 6.25 전쟁 때가 아니고 54년이니까 53년에 휴전이 됐잖아요. 전선? 하여튼 뭐 전쟁이 끝났을 때인지 하여튼 좌우지간에 미군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이건 프란체스카 이게 이승만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리지웨이 모습 같네요. 리지웨이 장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승만은 미군이 쳐서면 분명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으나 결국 미군은 1949년에 한국에서 철수했다. 그리고 1950년 1월에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제외하여 설정하였고 이는 북한이 미국의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오판이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 이승만이가 뭐라고 계속 평소에 주장했냐면은 미군이 철수하면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걸 계속 미국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건 이승만이 얘기를 콧방귀도 안 끼고 콧등으로도 듣지 않고 미군을 철수시킨 겁니다. 진짜 전쟁이 일어났죠. 그 6.25가 터지니까 이승만이가 그 일본에 있는 맥아더 장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맥아더 장군, 미국인 내 말을 안 듣더니 지금 이렇게 됐잖소. 내 말을 안 들었다 이거야. 그 말이 뭐냐면은 이승만이는 평소에 미군이 철수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미군이 철수하면 바로 전쟁이 난다. 응? 이렇게 주장했는데 당신들 말이야. 내 말을 안 듣더니 전쟁이 일어났잖아. 빨리 내 나라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42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토요일날 두 번째 녹화인데요. 뭐 아직도 시간이 많죠. 지금도 오전 시간이니까 또 녹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여기 이 부분부터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